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까지만 해도 동네 친구들과 축구하던 이 소년이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인 맨체스터시티의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꿈을 꿔라 라는 구절이 적힌 성경 구절을 보며 미래의 꿈을 키운 선수, 맨시티를 거쳐서 아스날로 이적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을 노리고 있는 브라질리안.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가브리엘 제수스입니다. 1997년 4월 3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빈민가에서 네 형제 중 막내로 제수스가 태어납니다. 슬픈 일은 제수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임신한 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떠났고 이내 사망을 했습니다. 제수스의 어머니 베라는 제수스를 임신한 상태에서 헤어졌어요.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혼자 남겨졌지요. 신에게 지혜와 건강을 빌어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수스는 아버지가 없는 힘든 성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죠. 제수스는 아빠와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매우 질투가 났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우릴 돌봐주었죠. 어머니는 언제나 저의 어머니인 겸 아버지였어요 라고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수스를 비롯해서 3명의 남자 형제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도와줄 아버지 없이 훈련을 받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두 형은 결국 포기했지만 가브리엘 제수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가야 해 바래다 줄 수 없었고 어린 제수스는 버스를 타고 길을 따라 40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의 동네였던 야르딘 페리 길거리에서 갈고 닦은 판단력과 기술은 그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9살 때 동네 코치인 마메데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축구를 할 기회와 먹을거리를 주기 위해서 팀을 운영하던 유스코치였는데 제수스의 재능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의 팀에서 두 번씩 훈련을 하면서 대회를 나가 골을 넣으면 상품으로 코카콜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제수스에겐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48경기에서 54골을 넣은 제수스를 결국 2013년 파우메이라스가 곧장 데려갔고 아카데미에서 주목을 받는 유망주가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티닝유가 총살을 당하면서 큰 고통을 마주합니다. 친구 티닝유는 불과 16세였죠.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문 소년은 2015년 1군 진입에 성공을 합니다. 2015년 3월 7일 첫 데뷔전을 교체로 들어갔고 후반기엔 어느새 팀의 핵심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리그 올해 유망주상을 수상을 하면서 성공적인 데뷔 첫 해를 보냈습니다. 2016년이 되자 감독은 그를 원톱으로 기용하기 시작을 했고 리그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제수스의 역할은 팀 내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그가 결정할 경우 파우메이라스는 공격력이 매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수스의 눈부신 활약 끝에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죠. 리그 우승은 무려 22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이 우승을 통해서 협회 주관, 언론 주관 양대 시상식에서 모두 브라질 전국리그 MVP를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여름 맨체스터 시티가 치열했던 제수스 쟁탈전에 승자가 되었습니다. 근래 가장 뛰어난 브라질 출신의 재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기에 맨유, 레알, 바르사의 막강한 오일머니를 앞세운 파리 생제르맹까지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401억을 베팅하고 2016년 브라질 리그에서 임대 보낼 수 있도록 한 맨시티와 그가 계약을 합니다. 제수스가 맨시티를 선택한 것은 감독 과르디올라의 유망주 육성 실력이었습니다. 한편 팬들은 재능 있는 브라질리언을 환영했지만 술에 빠지거나 불성실한 모습으로 타락할까봐 걱정하는 눈초리도 많았죠. 다행히 그는 유흥을 즐기지 않았고 축구에 전념하는 모습만 보였고 구단으로부터 받는 막대한 급료 역시 모두 어머니에게 넘기고 일주일마다 용돈을 받았었습니다. 맨시티에 합류하기 전 브라질 성인 대표팀에 차출되어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 참가했는데 여기서 미친 듯한 활약을 선보입니다. 7경기에서 5득점 4도움 4MOM, 네이마르, 가브리엘 제수스, 코티뉴, 삼각편대가 엄청난 득점력과 개인기, 연계와 창의적인 플레이로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내뿜으면서 3R 라인 이후 가장 브라질스러운 축구를 구사하는 공격편대라는 평을 받습니다. 이 시기 제수스는 독특한 세레머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남미 예선을 앞두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부담이 가중될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 제수스는 그런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골을 넣을 때마다 했죠. 2017년 1월
맨시티로 합류한 제수스는 10번과 20번이 비어 있었지만 33번을 선택합니다. 이전 소속팀 파우메이라스에서 달고 뛴 번호였습니다. 이유는 종교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33살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브라질에서 규정상 33번을 달 수 없기에 스트라이커를 상징하는 9번을 주로 달았습니다. 그의 첫 선발 경기는 2월 2일 웨스트햄전이었습니다. EPL 23라운드에서 한 골 1도움을 올리면서 팀의 4대0 완승을 이끌었죠. 3경기 만에 넣은 데뷔골이었습니다. 제수스가 합류하면서 그동안 팀 내 공격 비중이 컸던 아구에로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일 뒤 열린 스완지시티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폭발시킵니다. 축구팬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역대급 선수가 리그에 들어왔다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풍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머스와의 경기에서 그만 중족골 부상을 당했고 두 달을 그라운드에서 비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회복이 빨라 한 달 앞당겨진 것이었죠. 복귀 후 두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터뜨리면서 여전한 클래스를 자랑한 그는 맨시티가 7년 연속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일조합니다.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시즌 10경기만 소화했음에도 무려 7골을 넣었죠. 2017-2018 시즌 이 시즌이 시작되기 전 브라질의 축구 영웅 펠레가 제수스에 대해서 네이마르와 같은 레벨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제수스는 지난 시즌 막판에 오타멘디와 충돌로 눈 주변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릴 적 머리에 부딪힌 적이 있어 헤딩을 두려워한 그는 이 부상으로 더 심각해졌죠. 두렵다곤 얘기는 했지만 지난 시즌 7골 중 2골이 헤더였습니다. 시즌 초 제수스는 리그에서 멀티골, 브라질 대표팀에서 멀티골 등 맹활약을 이어갑니다. 다니엘 알베스는 그를 가리켜 새로운 호나우두라고 평가할 만큼 팀의 9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때 제수스의 A매치는 12경기였지만 넣은 골수는 8골이었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1일 펠레의 저주가 발동된 것일까요? 제수스는 맨시티 합류 후 세 번째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팀이 19연승을 실패한 것보다 제수스의 인대 부상이 뼈 아팠습니다. 당시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을 빠져나간 제수스는 최대 2개월까지 복귀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빠른 회복세를 보입니다. 마침내 3월 8일 바젤과의 챔스 16강의 첫 선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경기에 나서야 했죠. 인터뷰에서 경기에서 뛰다 보면 내 의지와 달리 부상을 당할 때가 생각이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극복한 모습을 보인 경기가 바로 독일과의 A매치 경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에이스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브라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은 37분 오른쪽 측면에서 윌리안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오자 제수스가 헤더로 연결을 했고 공은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헤더의 두려움이 이젠 자신감으로 승화한 순간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맨시티의 공격수가 되었고 5년 동안 236경기에서 95골을 넣었지만 많은 패스들을 날려먹은 덕에 해가 지날수록 스탯과 평가는 함께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97년생이라고 처음엔 기대가 된다는 말이 많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점점 골 세탁기라는 말, 데브라이나의 패스를 다 토해내는 선수라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2021년에 들어선 한때 맨시티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던 스털링과 함께 팀의 구멍 듀오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스털링이야 다른 것에 비해서 골 마무리 능력이 떨어졌다 치지만 제수스는 기량 부족이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2022년 여름 홀란드 알바레즈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맨시티를 떠나게 되었고 아스날은 그래도 우측 윙어로도 활용이 가능한 이 골잡이 제수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아스날의 9번으로 제수스는 708억이란 이적료가 아깝지 않도록 활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바메양, 라카제트가 떠난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중책을 맡았죠. 유망주 시절 현대축구에서 가장 최적화된 포워드로 꼭지점 역할에선 동나이 때 최고라는 평을 받았던 가브리엘 제수스. 측면으로 빠지거나 빈틈을 찾아 뒤에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천점하는 것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찬사를 받았고 어린 나이부터 브라질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었지만 커갈수록 칭찬보단 비난이 더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맨시티에선 애증의 선수였던 제수스가 아스날에선 진정 예수가 될 수 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날카로운 왼발킥으로 국가대표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감독들의 호불호가 강하게 갈렸던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